전팀 울산. 일단은 젊은 선수 중에 또 지난대회 우승자 물골 선수 이겼고요. 이제는 울산 선수가 남았는데 아 울산 선수가 좀 물골 선수랑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왜냐면 또 원재 파이팅 타이밍이 좋고 전진 선수의 공격을 울산 선수가 그대로 받아줄지는 의문이거든요. 받아주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전팅 선수의 매력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울산 선수가 그냥 아까 울골드 선수는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울산 선수는 저기서 하이킥을 질러버리기 때문에 이기는 수들도 많이 만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반응이 빠르면 예. 전질보나 호신주나 전질보 순보에서 나오는 이지를 당하게 되거든요.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당해요. 이거에 대해서 울산 선수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팅 선수는 마무리 순간에 본이 주도권을 잡으면 호신주 전질보로 결국 계속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거든요. 오늘 젊은 두 명의 천재를 모두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전팅입니다. 맵은 좋아요. 예, 좁 다라는 건 역시나 울산 선수는 바라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호신주 발이 통합니다. 이게 왜냐면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경천? 경천 안 썼어요? 아 여기에요? 이렇게 와! 아, 이러면 콤보 들어가죠. 거의 끝나는데요? 이러면 찍어놓고 살짝 남고 달리기 준비? 근데 중요한 건 하단을 때려주면서 레드나 아니면 여의상 이지 걸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이러면 여의상 이지 걸 건데요. 상장. 와 이걸 파크를 질렀어요. 아 불만 빛나고 라운드가 끝났어요. 저 파크 진짜 잘 쓰네요 저 선수가. 다시 한번. 이젠 진짜 울산 선수가 쓰던 그 스페셜이 무색할 정도로 하지만 여기서 흘려주는 방금 울산. 방금 울산식까지 오랜만에 보네요. 예. 백대실리기 백대실리기. 여기서 찍고. 여기서 뒤집힌 가운데 전질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하이킥 카운터가 났습니다. 전팅 선수도 하이킥 좋죠. 이러면서 슬슬 전질보 캔슬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원투나 하이킥 카운터를 쓰거든요. 자 원투 원투를 지금 연속으로 보여줬는데요. 앉았다 일어나면서 호밍기 한 방. 벽이에요. 여기서 승부거든요. 못 뛰었어요. 예. 이건 큽니다. 이득이죠? 아 근데 이번에 확정타도 살짝 아쉬워지는 상황. 중단을 페이크를 쳤습니다. 한번 원째. 와 인광 타 3타. 이거는 자신 있다는 건데 다시 이지 걸 거고 레드 쓸 거예요. 수 있죠. 레드미. 야 지금 방금 반대된 상황 보셨나요? 맞습니다. 장군 먹은 이거 한 번씩 갚아줬고 자강 두천이에요. 맞습니다. 하이킥 싸움이고요. 전질보 싸움이고 호신주 싸움. 흘렸어요. 또 흘렸어요. 울산식 가드. 이러면서 더 오래고 날려주고. 자 이러면 콤보 조세. 백대시 태진가요? 네. 오리발? 오리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기. 와 전질보 경천 확정에다가 결국 중요한 건 또 전질보에서 순보에서 나온 이지를 걸 거예요. 와 컵킥이요. 이거 벽까지 가요. 벽까지 갑니다. 쌍기강인가 그냥 호랑이한 다음 날아가서 바닥 한방. 이번엔 뭔가요? 태세. 우리가 태세 절대 안 돼요. 이러면 끝났죠.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예. 그동안 전팅 선수는 발당장에서 레이지 한치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안 뻗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기서 이지를 걸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중요한 게 내야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이킥 카운터가 났고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니까 기세는 지금 울산 선수가 나쁘지 않잖아요. 이러면 하단 쓰고 싶어지거든요. 하단 호밍기 한번 의심해봤는데요, 전질보를. 제가 봤을 때 전질보로 벽으로 보낸다면 실수! 아 엄청난 실수예요. 이거 콤보 한 방으로 이제 게임이 틀려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이거 전질보 패턴을 걸 것 같은데 나루카미 줄 서치 쓰나요? 세이야! 방금은 줄 서치 쓰려고 했던 거를 세이야로 먼저 끊어줬고 예. 하이킥 카운터나 원잽을 끊어줄 수 있냐 전질보에서 순보에서 이야! 기상어퍼! 여기서 벽까지 가고요.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나루카미까지 마무리하면서 뒤집어주는 콤보. 거기서 우조. 다시 전질보. 전질보 계속 갑니다. 전질보 이거 또 쓸 거예요. 전질보 순보 또 갈 거예요. 발당장. 하이킥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태세. 오 이러면 뜨죠. 근데 하이킥 맞고 후속 총태를 막았어요. 벽으로 보내고. 아 콤보. 콤보 애매해요. 우와.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벽에 보내야 돼요. 전질보로 벽으로 보내야 돼요. 세이야. 후속 총태 한 방에다가 이제 콤보 안 되면 끝나죠. 방금도 발당장. 벽으로 보내고요. 주셔츠 나오나요? 와!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 방금은 줄 서치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앉았다 일어났고 그렇다는 얘기는 전팅 선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전질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가 뭐 질보 연주라든가 질보 횡신에서 나오는 패턴이라든가 호신주 전질보 순보에서 나오는 이지를 반응 빠른 울산 선수를 역이용해서 패턴을 걸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아차 싶었던 건 단 두 번의 후소 천궁태 실수가 그러니까 그걸 막는 순간 뜨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준 울산 선수 그리고 옆벽광인데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인광열권으로 멀리 보내버리는 그 콤보 계산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울산 선수는 이탈을 배제하고 호지도 네. 이탈을 배제하고 하이킥을 누른 건데 그거를 전팅 선수는 하이킥을 허쳐서 후소청구대를 쓴 것보다 그냥 바로 이지를 걸려고 후소청구대를 쓴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하이킥을 예상했으면 그 상황에서 만약 기상오퍼나 아니면 쌍계각을 질러서 맞췄을 텐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단을 막았다라는 게 좀 대단할 것 같고 용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팅 선수 입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기상 왼발보다는 후소청구대 1타 아니면 기상 왼발로 상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이지를 거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더 그냥 계속 밀면서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을 믿으면서 게임을 한다는 건 반응 못하게 계속 굳혀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여기서 기스맵을 하는데 역시 기스맵으로 벽을 깨지면서 콤보를 계속 때려주겠다는 선택이고 중요한 거는 울산 선수가 하이킥이나 원잽이나 외너퍼를 워낙 잘 쓰고 하단 흘리기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기상 왼발이나 하단에 1타만 써야 되는데 방금은 또 하단 나오는 타이밍에 헛킥을 질러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타이밍을 잘 재야 된다는 얘기고 한 번은 백트시로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잘못 시작하게 되면 정말 더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울산의 절제력이 돋보였었고 하단을 흘려내는 그 방어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울산 선수가 외너퍼로 압박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아지고 상대 입장에서는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오! 타이밍 좋고요! 잘 때렸습니다. 벽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진 선수가 아까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진으로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방금 3타 카운터 났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울산 선수의 반응을 믿고 하는 행동이고 배제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이킥을 또 노려주고 있는데 방금 전에 외너퍼 치고 하단 짠송 끊어주고 했던 건 일회용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는 거로 화음장 경천으로 때려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단을 의식하게 만들면서 이제 하단도 또 때려주고 중단도 열게 해주고 이런 선택이거든요. 자 이거 계속해서 호신주 발을 내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드디어 앉아줬었던 아 이거 상단의 피 콤보 좋고요. 약간 아쉬운 하지만 전진을 보고요. 또 전진만 나올 수도 있어요. 후소청구대! 이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네. 화음장 경찰을 맞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못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고 대시하면서 백태슛을 참았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돼요. 네, 무리하게 돼요, 울산. 지금 자, 앉았고 이거 원투투로 때려줬습니다. 이러면서 또 전질보나 전질보 순보에서 나오는 이지에 걸 거고 이러면 불안하면 여기서 호신주로 압박을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짠발로 끊어주고요. 짠 싸움. 하지만 외너퍼. 외너퍼 2. 벽광대장. 하이킥 조심해야 되지. 외너퍼. 자, 춤 맞췄고 이러면 마무리가 짠발. 짠발. 그러면서 중요한 건 호신주를 슬슬 쓸 때가 됐어요. 호신주를 상대방 횡신이나 빠른 기술 중단으로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오! 와 크게 맞았는데요. 콤보 봐야 돼요. 콤보 봐야 돼요. 벽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보냈어요. 휴전까지 들어가고 백드시 하면서. 너무나 완벽한 플레이. 기상킥 심리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하이킥 카운터. 하지만 오려. 위치가 바뀌었어. 네, 흔들렸어요. 하지만 체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와 기상. 오퍼 한번 맞고 마무리가 되네요. 예, 그리고 울산. 마지막 순간에 결국 후소청태를 막았다라는 거는 중단이 열린다는 거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하단을 의식하고 있어요 울산 선수가. 예.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줄리안은 후소청태 1타만 쓸 수도 있고 기상 왼발을 쓸 수도 있고 기상 어퍼를 쓸 수 있어요. 백드시로 못 피해요. 저기서는 그렇죠. 리치가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울산 선수 입장에서 외너퍼로 끊거나 아니면 백드시로 정교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하단을 그냥 내줘야 될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하단을 내주는 게 나을 정도로 지금 중단이나 아니면 상당히 피 내는데도 좀 빠르게 잽을 낼 때 크로스 카운터가 나면 사실 울산 선수가 지금 카운터가 너무 세게 나서 그냥 다시 일어나가지고 때려버린단 말이죠. 근데 원래 지금 전팅 선수는 더 공격적으로 하면서 맵을 좁은 걸 살렸거든요. 물론 네. 뭐 벽을 안 깼지만 근데 울산 선수는 보통 이제 미시마 도조나 뭐 시장 맵이나 평범한 맵을 좋아하는데 그 맵을 하게 되면 줄리아 입장에서는 계속 공격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공격을 뽐낼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사실 무한밀도 괜찮은 선택인데 최근에 울산 선수는 사실 미시마 도자를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울산 선수가 캐릭터 본연의 그 의지를 살려서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는데 전팅 선수가 이 빠른 템포 오히려 미시마 도장이라고 따지면 기스맵 정도의 그럼 주목이긴 한데 뭐 특수한 벽광은 없고 안정한 운영을 가져간다고 해도 지금 이 맵 규모로는 전팅 선수가 더 콤보 상황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하단 앉는 거를 화음장 아니면 기상 어퍼 그리고 컷킥 지른 걸 대시 백대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시에다가 백대시로 한번 참아주고 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밍을 일단은 다 성공시켰어요. 그러면 일단은 울산 선수 입장에서 방어할 때 꼬이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선수가 더 정교한 백대시를 할지 아니면 울산 선수는 방어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방어를 잘하는
잘하는 선수인데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맞댕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끊어줄지 보통은 웨너퍼나 세이야로 같이 공격적으로 하는데 줄리아나 문제는 같이 공대공으로 붙었을 때 밀리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진성으로는 가장 안전한 호신주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띵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전질보 메타 전전띵띵보 전띵보 메타를 결국 본인이 계속 좋아하면서 잘 통하게 만들거든요. 그거를 많이 쓰면 통한다는 건데 그걸 얼마만큼 성공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이어서 울산 선수는 전질보를 피해주긴 해도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띄우기를 한 번은 해줘야 전질보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가네요. 이제 무한맵으로 갔는데 사실 이 패턴이 좋아요. 왜냐면 무한맵으로 가야지 줄리아는 벽이 없는 게 그나마 좀 캐릭터가 성능이 덜 나오거든요. 벽에 있으면 줄리아한테 살아남기 힘듭니다. 차라리 뒤집히더라도 멀리 떨어지는 게 낫지 벽 앞에서 뒤집히면은 머리부터 일어났을 때는 심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하이킥. 결국 하이킥이거든요. 울산 선수가 위기의 순간 나오는 건 결국 하이킥이었어요. 결국 붙어야 돼서 뭔가 스텝을 밟게 되면 하이킥의 카운터가 나는 거죠. 찍은 거예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할 것 같았거든요. 방금도 막지 않고 커킥 질렀다는 거는 전팀 선수 헷갈리게 하는 건데 울산 선수가 아까보다 하나 흘리고요. 자, 짬발에 좀 많이 시달렸다라는 거죠. 그만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걸고 싶은데 또 맞고요. 아 근데 이타에 대한 확신은 없었군요. 지금 보시면 앉았다 일어나는 거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네. 앉았다 일어나는 진짜 빨리 하고 있거든요. 레버를 당겼다가 중립화시키는 그 움직임을 얼마나 훈련을 한 건지 다시 한번 그렇다는 얘기는 후소천궁태나 아니면 이지 거는 거를 앉았다 일어나서 빨리 막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화음장하면 되거든요. 아 밀렸어요. 이러면 상황 더 좋죠. 맞습니다. 하고 호신주를 써주면서 안전한 선택지를 가면서 이거 대전궁추가 아닌 게 살짝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어떻게 호신주로 앉았다 일어났다가 안 되거든요. 발동이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 내가 더 몇 번을 하는 건가요. 드디어 걸렸고요. 경천 들어가고요. 근데 레이징 게 이거 레드 있어요. 레드 조심해야 돼요. 하단 레드. 쓰면서 거리 맞추면서 레드 쓸 수 있거든요. 세이야 타이밍이죠. 서로 레드 타이밍인데 밀어낼지 아니면 이 레이즈를 가지고 데미지 싸움을 그냥 할지 이거 이러다가 태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앉아 짬발 앉아 왼 짬발도 있고요. 발담장을 앉았더라고요. 또 레드 쓸 수 있는데 야 오리발 이것도 타이밍 좋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하단을 흘리고 있다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단 쓰고 싶은데 중단 쓰다가 하이킥 카운터를 쓰거든요. 꼬였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죠. 이러면 꼬이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중단 쓰면 하이킥이나 외너퍼 원잽에 끊기거든요. 잽으로 내고 다시 오리발. 오리발이 많은데 이번 라운드에 왠지 비슷한 거리 상황이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호신주를 써야 돼요. 호신주가 발동이 빠른 중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움직이게 하면서 상황도 마이너스 공박한! 방금 이 경첩 미스가 게임을 이상하게 만들었죠. 이러면 레드가 있는데 하단을 긁어주면서 레드 맞추는 시나리오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단! 잽내다가 이런 거 허치면 또 레드! 방금 근데 예. 전진 선수가 허친 거를 못 때렸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브래드맨 선수와 소용돌이 선수인데 최근에 브래드맨 선수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확실히 원래도 브래드맨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였지만 최근에 리로이로 캐릭을 이제 주 캐릭을 변경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서 성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브래드맨 선수의 성장 속에서 소용돌이 선수의 컴백과 함께하면서 약간의 다른 색깔의 철권을 보여주다 보니까 브래드맨 선수가 이것까지 뛰어넘으면 모든 세대의 철권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데빌진이 이지를 걸다가 총경 플라잉일 예. 뭐 연안권 맞을 수도 있고 분명히 나락을 많이 쓰는 걸 봤기 때문에 나락을 의식하는데 이제 그런 선택적인 부분에서 소용돌이 선수가 어떤 선택을 변경할지 나락을 하는 척하면서 비온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추도를 지를 수 있고 윤회를 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빵쟁이 선수 마지막 순간에 항상 위기의 구원자 페링이 나왔고요. 아, 진짜 페링 제대로 띄워주는 빵쟁이 선수입니다. 생각보다 쌍용격을 잘 지르고요. 정계 총격을 잘 지릅니다. 붙을 때 위험하다는 건데 웨이브로 많이 들어가면 그런 상황 많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플라잉이를 건져냈고요. 역심리 걸었고 이러면 데미지 많이 나오죠. 잘 때렸어요. 여기 소용돌이파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척하면서 나락 나올 수도 있어요. 하단 한번 넣어주고 짬발도 넣어주고 끊어주는 움직임에서 또 나락 쓸 수 있고요. 뒤집어주고 나살? 그러니까 뭐.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브레면서로 나락 또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나살을 쓰고 꼬은 다음에 나락 썼어요. 이 그렇죠. 타이밍이 너무 잘 꼬았네요. 한 번씩 윤회 잘 건졌고요. 이런 벽으로 갑니다. 벽까지 가고 콤보 잘 때려 실수했어요. 하단 브레드맨 선수 콤보 실수하는 거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약간 방금의 라운드가 마음을 어렵게 만 플라잉에 들어오다 맞고 콤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때릴 만큼 때리고 데빌 트위스터. 그리고 중요한 건 데빌 트위스터 안 한 점. 그러면 이제 다음 순간에 나랑 레드 할 수 있어. 이거 일부러 보는 거예요. 네, 보여주기식. 투원 킹팡이. 자, 지팡이 다음에 비온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나라. 어, 근데 지금 총경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약간의 타이밍으로 졌다는 거예요. 네. 오! 벽에서. 다시 한 번. 아! 이거 축축축축. 다시 한 번. 플라잉에 자리 맡기고요. 오, 서로 굴러다녀요. 야! 자매장인가요? 자매장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아, 이거 첫 번 못 때렸어요. 이러면 레드도 있는데 레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낙장이죠. 오! 코브 애매해요. 코브 애매해요. 와, 어디로 날아가는 거죠? 데미지 셉니다. 기상 오른발 할 것 같거든요. 와! 왜냐면 저 상황에서 브레드맨서가 기상 오른발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게 백대시 한 번의 디테일이 게임을 살려냈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올 때 연안권이나 총경 플라잉을 조심해야 되고, 나락을 여기서도 쓸 수 있을까요? 나락 쓰다가 총경이나 연안권만 쓸 수 있거든요? 역으로 지금은 브래드맨 선수가 나락을 쓸 수 있죠? 낙장 수태. 지금 나락 쓰기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나락 막히면 나락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끝나면 이번 세트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락? 아! 이게 소용돌이 선수예요. 태그원 느낌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웨이브 웨이브 하면서. 예. 이걸 잘 걸어요. 근데 여기서 또 추돌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요. 아, 데미지 큽니다. 이러면 마지막 이제 악마발 할 확률이 나라? 100%인데 오? 플라잉에? 짬발? 근데 중요한 거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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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소용돌 선수가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아, 많이 꼬였네요 방금은. 방금은 대참커킥을 아, 어떻게 보면 허친 걸 노리고 섬광을 때리면서 마무리한 건데 그것마저도 브레미 선수가 반대로 낚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프했다가 나왔는데 그걸 섬광을 쓰고 있으니까 안 잡고 네. 거기서 또 딜캐를 하고. 맞습니다. 예. 이거 입장에서 소용돌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 어쨌든 이지를 소용돌 선수가 네. 잘 걸고 있는데 이러면 한 세트를 먼저 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부담감이 더 생겨요. 왜냐하면 나락 한번 잘못 걸면 게임이 본인 스스로 나락을 갈 수도 있거든요. 나락이라는 기술은 원래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대회에서 뭐 랭크 매치에서는 나락을 많이 걸어도 판수가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수습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대회는 다르거든요. 지금 리스크가 있는 중단 기술을 많이 걸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그게 다 보여주기다. 나락을 깔기 위한 보여주기인데 여기서 그래버리면 사실 브래드맨 선수는 그냥 총격 써버리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선수가 나살문이나 예. 뭐 허친 거 초풍 풍신으로 끌풍으로 잘 때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브래드맨 선수가 지금 초풍을 맞는 행동 자체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 와 그러면 연안권 뭐 진짜 간발의 차이였지만 나락과 총경이 맞물리는 시점에서 그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발의 차이였거든요. 간발의 맞아요. 차이였는데 그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리로 입장에서 연안권 뭐 발동 빠르고 11프레임 카운터기 디웬손 그다음에 플라잉을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총경 이런 기술들로 카운터를 역으로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지를 걸기 쉽지 않고 시계맹신도 돌아주면서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용돌이 선수가 대시를 할 때 그냥 대시를 하고 있거든요. 붙어줄 때 낙장이 아까 효과적이었던 걸 기억하면 이제 대시 흘리기를 좀 해줘야 상대가 낙장을 안 쓰고 서 있는 상태에서 백대시 초풍을 맞지 않을까. 시작 제가 봤을 때는 필드에서 나락을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맵에서 나락은 되게 강력하고 코버도 센데 아프죠. 이거를 브래드맨스가 어떻게 의식할지 제 생각에는 나락을 좀 더 의식해서 나락을 막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근데 선택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걸 결국 비운축이나 뻥발이나 나살문이나 아니면 기팔로 끊어주는 선택도 있거든요. 1라운드는 나락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주기 식으로 이 사원맵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데빌진 유저들이 여기서 나락을 많이 쓰거든요. 킹팡이 여기서 나락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플라잉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용돌이 선수가 차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개 총격 먼저 질러주고요. 이거 벽 깨야 돼요. 벽 깨야 돼요. 네, 이거 줘야죠. 이거 왜냐면 데미지를 줄여야 되거든요. 데미지 연기를. 그러니까 아, 최대한 빨리 보세요. 지하로 가야 되는 거죠. 유래! 아, 근데 콤보 아니어졌습니다. 원투포! 아, 미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들어오는 타이밍에 들어오는 거를 리로이는 카운터 내기가 좋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지금 꼬이게 됐고 많이 꼬였어요. 지금 이 이탈을 맞았다라는 건 계속 움찔움찔 이제 이러면 지하 1층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예,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최후의 지상층 나중에 지하 주차장이에요. 와! 동전 400원 주고 다 떨어졌어요. 콤보 보세요. 내려갑니다. 콤보도 완벽하게 때려주고 이제 그러면 데빌진이 유효한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브래드맨 선수가 이렇게 견고하게
상대에게 카운터를 이제 그렇죠. 드디어 초풍 한 번. 저는 궁금한 게 이 상황 속에서도 소용돌이 누가 나락을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나락 쓰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낙장. 데빌진은 이 상황에서 나락 쓰다가 막히면 끝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세트에서 거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먹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은 나락 안 쓸 거예요. 웬만하면 뻥발? 악마발일까요? 악마발에서 비팔 아니면 짬발 아니면 총경 다음에 원챕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쌍용문 지를 수도 있어요. 아우 대종 다시 한번 이제 나락이 어느 타이밍에 나오냐. 그게 막힌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사실 나락으로 재미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지나긴 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용돌 선수의 강점이 단단한 운영이 빛을 발하고 있고. 아 근데 이런 실수는 좀 원투에서 그리고 끌풍 짬발 쓰면서 하단을 막는 거를 의식하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 먼저 지렸어요 쌍용면. 플라잉이나 총경이나 전개 총경은 맞으면 안 돼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유혹하죠. 기사키. 나살. 지금 나락을 쓰기가 두려운 거예요. 로아이 막히면 끝나거든요. 나락. 그냥 지금 정 타이밍으로 계속 찔러요. 계속 찔러요. 나살. 소풍. 나락 한번 잘 쓰면 풀려나갈 수 있는데. 나락, 지금 승부차예요. 나락 쓸까요? 안 썼어요. 짬발. 공창가. 와. 다시 한번. 레드 쓸 것 같거든요. 레드. 여기서 밀고. 와! 와! 그냥 밀어붙였어요. 움직이는 거 아니까. 맞습니다. 샤넬 선수와 스컬지 선수인데 오늘 샤넬 선수 엘리자 폼이 괜찮았고 뭐 이 선수는 뭐 위기의 순간에 또 잡히나도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와! 미겔이요? 미겔이요? 이거 괜찮은 판단인가요? 와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예 저는 아까 천연 유기농 재료를 쓰는 해설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소 포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게일이란 캐릭터는 독일에 있는 세피블랙 선수가 미게일을 주력으로 쓰긴 해요. 그 선수 말고 제가 대회에서 미게일을 본 게 진짜 오랜만이긴 해요. 예전에 작년 TWT에서는 스피드킥스 선수가 가끔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대회에서 미게일하는 선수 거의 못 봤어요. 아오 선수도 안 하지 않았나요? 아우 선수 책을 하는 거 못 봤어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피나를 꺼내들면서 더 확실한 싸움을 할지. 근데 미겔이 예전에 비해서 리치가 짧아졌어요. 근데 자피나를 짧은 리치의 기술들을 백대식은 웬만하면 다 피해지거든요. 지금 저게 14딜캐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로 콤보를 한웅큼 때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비지 잔에서 압박을 하겠다는 얘긴데 세비지는 리치 길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를 리 없는 샤넬 선수예요. 시계로 피해지고 벽으로 한 대죠. 맨업퍼냐 하단이냐. 이거 떨궈야죠 떨궈야죠. 이제 바닥 한 장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비지한테 압박 말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 코브 애매해요. 레이저 써야 돼. 이거? 아! 그냥 레이저 썼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거 날린 다음에 코브 쓰려고 한 건데. 에이. 와. 이거 하단도 짧고요. 이러면 샤넬 선수 입장에서 같은 상황을 안 만들어줄 거거든요. 웨너퍼? 근데 문제는 같은 상황이지만 리치가 다르고 백대시가 달라요. 허치만 샤넬 선수가 웬만하면 기술을 잘 띄우거든요. 하단. 그렇죠. 엎어보세요. 이렇게 파고들면서 날려주고 웨너퍼. 잘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상황 안 만들어줄 거거든요. 짬발, 기상킥. 백대시 하면 참을 거예요. 다시 한번. 2타? 잘 뛰어야 돼. 이거 콤보 좀 애매한데! 그냥 썼어요. 그렇죠, 이게 그나마 날 수도 있어요. 데미지가 크니까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거는 살짝 남을 거 같거든요? 살짝 남을 거 같은데. 1도트 남나요? 살짝 남나요? 와! 애매하긴 했는데 끝났습니다. 이거는 킬각을 정말 잘 봤네요, 스컬지 선수가. 근데 스컬지 선수의 캐릭 이러면 하단 때리고요. 전 경기에서 킹을 했다는데 여기에서 미겔까지 보여주면서 운영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데 문제는 주도권에서는 사실 샤넬 선수한테 지금 있어요. 방금 그러니까 스컬지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역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도권에서 샤넬 선수한테 넘어오질 않고 있고 네. 이거 가면 갈수록 힘들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 한 번의 기적의 빛이었다면 지금 안 따요. 저 1호 오른발이 다리를 이제 안 피거든요. 태그2 때는 다리를 폈어요. 이제 다리를 안 핍니다. 원래 나이가 먹을수록 다리가 안 찢어진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유연성이 지금 좀 끼실 거. 그렇죠. 세비진 끼실 거 좋죠. 자, 벽으로 가야죠. 이러면서 벽 보내고 콤보 좋은데요? 다시 세비진가요? 스프링킥으로 일단 위기 탈출. 오! 이거 콤보 잘 넣고 마지막 한 번. 오! 점프로 피하고. 이러면서 레드 있거든. 어퍼? 어? 맨 어퍼. 근데 스컬지 선수가 결국에는 쫓아가면서
따라 붙고 있어요. 세비지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기상킥. 왜냐면 세비지 기선이 리치가 길어요. 하단 막고요. 가든만 잘 된다라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줘야죠. 2020년 미겔 최초의 승리를 보여줘야죠. 세비지 기신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터질 수 있습니다. 거리 잽니다 샤넬. 아! 하지만 어퍼 들어가고 이거 저까지 저 근처까지 있거든요. 저 근처 이거 오징어도 있어요. 이제 근데 오징어 막아서 한번 뛰었기 때문에 오징어 안 쓸 것 같아요. 오, 마음을 이거. 열어라. 이거 근데 너무 샤넬 선수를 인색 안 한 게 아닐까. 저거 알고 있거든요. 필살의 수를 보여주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은 정말 절박한 체력 상황이었기 때문에 길이 싸움에서 안 된다. 방금은 사실은 저 미겔 신기술 하단을 때려놓고 세비지 자세에서 이지를 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결국 이 세비지에서 하단이랑 기신권이랑 중단 이지를 걸 수 있는데 샤넬 선수는 원체 백대시를 잘하고 마지막 순간에 기술을 안 뻗으면서 안정적으로 킬각을 보거든요. 정말 저게 안 닿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 그래픽을 짤 때 저 신발에는 판정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스커니 선수 입장에서는 리치가 짧은 미겔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대시하면서 공격적으로 잘 해냈지만 결국 샤넬 선수가 주도권이 있었고 허친 거를 어퍼나 잘 허친 걸 잘 딜케이를 잘했어요. 미겔이 나왔고 한 라운드만 더 가져갔으면 최초의 승리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스커니 선수가 오늘 보여준 거는 드라그노프 킹 뭐 미겔까지 있는데 이러면서 리로이를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드라그노프는 지금 샤넬 선수한테는 좀 어려운 카드라고 보고요. 거리 싸움에서도 안 되고 일단 근데 킹도 네. 쉽지 않아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하려면 차라리 리로이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면 뭐 아예 미겔을 골라서 맵을 더 좁은 맵을 시작 맵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냥 난전을 만든다 맵을 선택한다라는 걸 스컬지 선수가 바꿉나 예, 극과 극이었네요. 그 철권 최고의 단신과 최장신이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샤넬 선수가 파쿰남을 많이 이겨왔거든요. 그래서 또 이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걱정 속에서 꺼냈다라는 건 스컬지 선수가 단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샤넬 선수 또 파쿰남이랑 많이 상대를 해봤을 거고 예. 또 백대시 하면서 허치는 거 딜케를 또 원체 잘하는 선수고 그러면서 웬어퍼 끊는 선택 그리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또 기가 막히게 어퍼도 띄우거든요. 그거 잘해야 됩니다. 스커지 선수도 지금 샤넬 선수는 허수 자세를 통한 이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맵이 무한 맵이란 얘기는 샤넬 선수 입장에서도 좋다란 얘기예요. 움직임이 된다라는 자 원쓰리 압박 저기에서도 다리를 들어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코프 선수랑 할 때 하단을 잘 막았거든요. 이거를 봤기 때문에 양발이나 미드라이나 왼발이나 왼어퍼를 좀 써줄 필요도 있어요. 자 점핑리에서 하단 막아줍니다. 사실 이 필드에서는 홀드 심리를 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번 양손하겠죠. 웬만하면 이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왼어퍼 와 백대시 하는 거 보세요. 샤넬 선수가 와 그러니까 따라붙으려고 하면은 백대시하고 이렇게 없어. 샤넬 선수가 그냥 어떻게 그래도 못 끝냈어요. 안 됐습니다. 와 마바라가 지친 거 보세요. 다리가 그러니까 미겔하듯이 하면은 파쿰남은 닿는다라고 밀어주고 양발이나 와 데인저러스 어퍼를 했지만 이것도 안전하게 백대시 해주고 초조해지면 안 돼요. 샤넬 선수랑 할 때는 끝까지 간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가면서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네, 더블 어퍼 이렇게 좋고요. 데미지 세네요. 자리를 바꿔주는 하지만 필드에서는 최고의 콤보 데미지를 노려주고 있습니다. 끊어줬고요. 콤보도 정교하게 때렸어요. 샤넬 선수가. 자 마마라가 1타에서 양발? 양발하다가 막았어요. 자 이러면 거의 체력 바닥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남고 웨너퍼로 마무리할 확률이 좀 크긴 한데 들어오는 걸 웨너퍼 끊을 수도 있고요. 절대 안 갈 거예요. 여기에서 거리 재다가 백대시 보세요. 가면서 예. 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저 진짜 의도한 건가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예. 하지만 페리 이따가 어차피 채팅창 오니까요. 예, 물어보죠 뭐. 하면서 마마라가 엘보 양손 눌러주면서 하지만 하다 갑킥 기상킥으로 반격해주고 있는 샤넬. 시어링 타이밍 좋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째 끊는 좋고요. 타이밍도 좋고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잡히나 볼까 한번 들어가고 이러면 무참죠 거리 이거 때문에. 지금 샤넬 선수가 하지만 이거 한 번의 희망이 있습니다. 마마라가 근데 샤넬 선수가 마지막에 지르는 거 선수들이 맞으면서 스컬지 선수 역전하는 거 봤기 때문에 대시가드를 해줬는데 그거를 역이용했어요. 스컬지 선수가
아, 4회손 일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계속 문제는 계속 과감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오, 그래도 아! 아 이런 실패는 좀 뼈 아프죠. 콤보 로키. 데미지로 되는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양발 맞춰야 되거든요. 뭐 제트킥도 있긴 하지만 이거 안기 쉽지 않은데 오 안 봐봐. 아하 이거 낮아서 방금 들어가지 않는 모습까지 마무리해준 샤넬 선수. 아. 계속 깨알리사 선수가 일단 아이뮤지션 선수를 잡아냈다라는 이제 아이뮤지션 선수도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풀려 있었던 몸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회색빛 알리사 선수 같은 진짜 유망주들을 꺾어내야 돼요. 아 그리고 로아이 선수는 예전에 뭐 샤넬 선수의 알리사랑 경험이 또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약간은 달라요. 회색빛 알리사 선수의 캐릭은 느낌이 좀 달라요. 샤넬 선수랑 그 공격적으로 할 땐 해주는데 보통 아 스티브로 가네요. 스티브 선택도 좋죠. 스티브는 또 원체 잘하는 로아이 선수고 대시하면서 킥콕이나 오기하면서 킥콕이나 기원과 카운터를 잘 내고 타이밍 싸움을 원체 잘하는 선수입니다. 로아이 선수가 자 그걸 노려주고 있을 겁니다. 사실 알리사는 딥링크가 있기 때문에 킥콕 자체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만 딥링크를 막고서도 뭐 계속해서 이득 전개를 이어나가기에는 좋진 않아서 말이죠. 일단은 맵적으로는 알리사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벽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닐 수 있거든요. 찍어주고 다시 한번 기원권을 크고 들고 있는 로아이 이러면서 대시에서 몸으로 밀면서 백대시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하단 흘리고요. 아 드디어 콤보 한번 밀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아 좀 점프 판정에 걸려들었어요. 맞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아예 웬어퍼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이러면서 킥콕 슬슬 열릴 때 됐거든요. 대회 때마다 로아이 선수가 기원권 이후에 터지는 파라베리온 콤보가 거의 성공률이 뭐 90%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건 쉽게 앉지도 못해요. 그래서요 저 모신끼 대시에서 몸으로 밀죠. 오. 일부러 안전한 상태 웬어퍼 하고 있어요. 레드도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딥링크로 긁어야 되는데 이것도 알고 있었네요. 시계로 피하자마자 때려줄 생각이었네요. 사실 리스크가 있는 기술인데도 로아이 선수는 망설임 없이 질러냅니다. 그리고 중단을 열게 되면 킥쿡에 맞물리거든요. 그럼 하단 와 이것도 때리고요. 와, 지금 오늘 준비해왔네요. 알리사 대전에서 맞습니다. 무빙을 쳐서 해결을 해주겠다. 그리고 상단의 필성 기술이 나오면 결국 기원권이나 웨너퍼인데 이게 맞물리게 되면 킥쿡이랑 또 맞물려요. 아 이러면 또 질캐가 아파요. 이러면 레드를 그냥 쓰면 미래가 없거든요. 하단을 긁으면서 써야 되는데 그냥 하단 쓰면 막을 수도 있어요. 아 붙었다가 일단 호밍기로 아까의 뭐 반시계, 식사 질캐 이런 걸 피해주는 건데 마지막이 디폼 자세를 이용해서 파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레드 한 방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시가드 대시가드 아 이것도 혹시나 레아실까봐 참았고요. 이제 이러면 레이자츠 뽑았죠. 이거 레이 와 아~ 결국엔 막았어요. 딥링크를 저기서 막네요. 결국에는 하단을 막았어요. 단단해요. 로아이 진짜 특별함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킥쿡 카운터 나면 힘든데 또 하단을 흘리고요. 이러면 아리사 입장에서 꼬이게 되고 하단도 쓰기 힘들어지면 결국엔 스티브 입장에서 더 하기가 게임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자 기원권 깔아두고 아 이러면 콤보 건져야죠. 파라베리온 콤보 들어가고 아, 초과제 콤보도 완벽하게 밀립니다. 이러면 또 방어적으로 하면서 기원권 킥쿡 원잽 그러면서 웬어퍼까지 가는데 딥니코 그냥 쓰면 막히거나 흘려져요. 자 기원권에서 여기에서 모십기 한 방에 잡기 풀고 이거 기원권. 레드를 잘 맞춰야 돼요 정말. 와, 와.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우 그래도 인타에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데미지는 그렇게 많이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드팀판 아. 있는데 이것도 점프 손으로 파괴했고 이러면 헤드펠 알리사 선수 입장에서 진짜 복잡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하죠. 무한맵에서 졌어요. 그나마 알리사가 무한맵에서 스티브한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맵이 좁거나 일반적인 맵은 스티브가 몸으로 밀면서 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밀어내고 또 방금처럼 흘리거나 콤보가 나올 때 파라베리온까지 쓰면서 벽으로 가는 게 그래서 좋은 스티브인데 맞습니다. 결국 대시하면서 대시 오는 걸 끊어주기 위해서 커키가 질렀는데 그것도 막았고 그러면서 맞물리는 거 하단을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기원권이나 킥훅 웬어퍼로 끊겼고 하단을 쓰자니 중요한 순간 막히고 흘렸고 이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스티브가 이제 안정적인 운영 하면서 몸으로 밀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회색빛 알리사 선수가 또 무한맵을 할 거예요. 일단요. 근데 계속해서 저렇게 시계 치고 반시계 치고 14딜 캐하고 이게 스티브 자체의 그 화력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열세가 되고 있어서 회색빛 알리사 선수도 뭐 이글 크로우 정도까지 아니면 소닉팡까지도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건 감안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 뒤는 솔직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시계로 돌면서 디폼 기술이라든가 하단 유의 기술을 피하면서 아병손을 때려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회색빛 알리사 선수를 당황시키는 모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본인이 통하던 공격이 안 통하고 또 꼬아주자니 카운터 날 것 같고 그냥 하단을 쓰자니 기용권 카운터 날 것 같고 막힐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면 이기가 더 힘들어져요. 맵 선택을 할 수 있는 회색빛 알리사 선수거든요. 그대로 무한맵을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아 그렇습니다. 무한맵을 가죠. 왜냐면 맵을 벽맵을 고르면 몸을 벽에 몰려가지고 벽에 가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무한맵이 일반적인 선택인데 결론적인 거는 시간을 조금 더 끌면서 천천히 게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딥링크나 이런 거 막히고 기용권 맞는데 여기서 중단을 쓰다가 만약에 킥후에 카운터 나면 더 힘들어져요. 하이킥 맞물리면서 아, 이 짬발 운영을 보여준다는 건 킥훅 제발 쓰지 말라고 지금 좀 부탁을 하는 건데 기원권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알리사 속성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을 의식하게 하면서 상단에 피서 오! 야 이거는 일단 알개차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레드 소니팡인데 그량은 안 쓸 거예요. 그량은 안 쓸 거예요. 거기에 끝날 수 있죠. 어 근데 이제 쓸 수 있어요. 네. 이제 쓸 수 있어요. 막았고, 이제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빌어야죠. 자 3차 다 막았고 오! 제가 썼네요. 피했습니다. 와 페디프랄리 선수도 여기서 기술을 뻗고 싶었을 텐데 참았어요. 네. 와. 이거 알리사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호였는데 자 앉지 않았습니다. 슬슬 키코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래곤이 하단을 딥링크랑 구두 닦기를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단이 열리는데 그러면 기원권이나 키쿡이 또 맞물릴 수도 있어요. 맞고요. 이글 크로 아파요. 이제 이글 크로 한 번 더 교환되면 패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리버스 마운트에서 다시 한번 소니팡! 아, 이거는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소니팡을 먼저 질렀죠. 딜캐가 그렇게 아프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여기서 키코 카운터는 웬만하면 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빠른 기술 쓰고 있고요. 아 지금 앓고 있거든요. 저게 딥링크 거리에서 흘려주고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구조 딱히 또 막았어요. 야 저렇게 때렸는데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단? 퍼킹은 웬만하면 안 돼요. 안 지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자, 컨트롤 해주고 막았고요. 또 막았어요. 키쿡이 맞물리는 시점이 오기는 왔거든요. 스매시. 이제 기원권이나 키쿡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서 키쿡? 키쿡 한번 보여주고 기원권을 깔아두겠죠. 맞습니다. 아! 또 키쿡! 이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대시가드 대시가드 하면서 버튼을 누르는 걸 유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러면 하단이 또 나오면 또 기원권이 카운터 나거든요. 이제 이게 보통 스티브의 시나리오예요. 또 막고요. 아, 짬발까지 막으면 지금 하단이 너무 단단하게 일단 자리를 바꿔주는 잡기 다시 한번 핑 여기서 키쿡이나 기용권 카운터라면 미래가 없습니다. 원투 호밍기 일단 하단 계속 앉는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단을 그냥 막는 채가 되면 하단도 못 쓰는 채로 거의 방어율 100%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막고요. 찾기 풀고요. 키쿡? 기용권? 기용권 하단? 슬슬 키쿡이나 기용권 카운터를 가장 조심해야 될 시점이고 콤보 봐야 돼. 와, 일단 끝나지는 않아요. 끝나지는 않는데 살짝 남는데 키스? 아 이거 키턴 못 돌렸습니다. 이거 레드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레드는 알고 있거든요. 밀고 이러면 레드 소니팡 있어요. 레드 소니팡 있기 때문에 하단도 있어요. 이거 너무 지키다 보면 또 당합니다. 나갔어요. 퀵슬 쓰지 말라는 그 말씀 울산 선수 대 브래드맨 선수의 경기네요. 네, 브래드맨 선수가 저번에 로아이 선수도 잡아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선수를 잡아내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매치가 되겠네요. 사실 울산 선수가 궁금한 거는 예전에 리로이 상대할 때나 가끔 리로이 상대할 때 밥을 하는 모습도 살짝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바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지고 뭐 기본적으로 뭐 카즈미는 워낙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뭐 최근에 일단 빵쟁이 선수 리로이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다양한 기술을 잘 쓰기 때문에 이런 근접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카즈미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준비됐습니다. 양 선수의 4강 첫 번째 경기 울산 선수의 선택이 또 궁금해지는 이번 경기 첫 번째 선택은 카즈미입니다. 결국 근접 싸움에서는 리로이도 어쨌든 뭐 연안권, 총경, 뭐 여러 가지 패링도 있고 낙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기 때문에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울산 선수가 하단을 잘 맞고 잘 흘리고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하이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허쳐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브래드맨 선수 입장에서 허쳐지 않는 게.
그러면 브래드맨 선수 그 짧은 리치 때문에 약간의 차이에서 살짝 긁히면서 죽는 순간들 많이 연출했었거든요. 준비된 양 선수의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도 짬발. 와 근데 백대시가 좋아요 지금 브래드맨. 아 막았어요 하단. 오늘 하단 잘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단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총경 한 번을 또 조심해줘야죠. 맞습니다. 하단. 총경 연안꽃도 있고요. 이정에 대해서 짬발로 대응해주고 있고요. 아, 패링 저게 중요해요. 빵징수 패링을 진짜 잘 쓰거든요. 3회장 그걸 또 반시계로 피해줬고 보안 3타 오! 부상들캐? 근접에서 밀리지 않아요 레드? 일단 밀어놓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세이야 한번 가만히 있죠. 오! 아 이거 근데 실수예요. 아 그러면 그래도 뭐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브래드맨 선수도 방금 전에는 버튼을 누른 거에 있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방금은 쌍용격을 그냥 지르는 게 낫어요 사실. 나락은 어차피 막혀도 나락까지 가거든요. 맞습니다. 1타건 2타건 오우 호랑이가 기교를 부리는데요. 아 이거 살짝 가드 데미지 빌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이야 메러퍼? 참회장 하단으로 긴 기술로 리치 타이밍도 재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 하단이 길기 때문에 참회장 거리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들어가면서 대시대시 플라잉을 나란지를 걸 수 있거든요. 낙장까지. 근데 그걸 메러퍼 무릎폭시 나룩하면 마무리되는데 우산 선수가 들어오는 거를 먼저 메러퍼트로 끊었고 결국 리로이는 이지가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네, 또 참회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손 두 개로 머리 찍는 기술을 참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아, 킹팡이? 아, 지팡이 한번 썼고 좀 독보 자세에서 아무것도 안 했죠? 자, 이건 질캐가 있습니다. 여의상으로 갔다가 빠지는 움직임 울산 선수 가장 참회장 참회장 한번 그리고 낙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어쨌?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이킥이 맞물리냐 안 맞물리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리로이는 연안권이나 총경이나 이런 걸 때릴 수 있냐. 아 이거 흘리기 움직임을 적절하게 통제해주고 있는 플라잉 일인데요. 참회장 다시 한번 대시커킹. 와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와 불... 아! 자 이거 콤보 봐야 돼. 이거 콤보 잘 때리면 끝나요. 끝나요. 레드 한 번 더? 레드 한 번 더? 레드 쓰고요. 아 이거 끝났네요. 어째 나루카 와 방금은 사실 쌍용격으로 마치고 끝내려고 한 건데 예. 그걸 막았고 이러면 낙장을 쓰고 싶어질 거예요. 사실 양 선수가 숨겨뒀던 끝내기 스킬이었죠. 가드를 해서 끝내는지 아니면 때려서 끝내는지 조금 더 안전한 하단을 쓰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아 근데 레이즈 상황에서는 저러면 이 맵에서 이제 나락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카운터 났죠? 이러면서 400 오, 낙장으로 조금 더 안전한 상태. 지금 하단을 계속 막으니까 플라잉이나 중단을 쓰고 있는데 이러면 결국 들어오는 순간 하이킥 카운터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어요. 아, 안전한 기술. 1 왼발 다음에 패링도 있어요. 그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기 패링 나오거든요. 보통 중요한 순간에. 자 다시 한번 인광으로 밀어붙이고 태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래드맨 세이야 조심해야 돼요. 원투고 오른발. 와 패링 자! 앉았어요. 아! 플라잉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잡아내고 있습니다. 브래드맨 확실히 브래드맨 선수가 예. 리로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양하게 잘 쓰니까 꼬이는 거고 방금은 결국에는 안 졌어요. 저 플라잉은 보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 뭐 쌍용격 나락으로 막아서 이겼지만 결국 그건 막다 보면 플라잉이 안전한 선택지거든요. 나락이랑 같이 나오는 이지선다라서 어차피 나락을 막으면 나에게 리턴이 오는데 저 플라잉이를 막으면 오지 않으니까 사실 좀 재미가 없는 기술이라 맞습니다. 나락을 막고 싶어지는 게 상대편 입장이기는 해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울산 선수 입장에서는 카즈미를 원래 뭐 해도 괜찮은 캐릭터지만 뭐 리치를 긴 캐릭터인 뭐 밥을 사용하는 것도 어쨌든 밥도 종종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밥을 할 수도 있고 카즈미를 할 수 있는데 카즈미를 하게 됐을 때 맵적으로는 어떤 맵을 할지도 좀 궁금하고 오늘 어쨌든 무한맵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맵이, 선택지가 있고 예 무한맵으로 아예 도망가는 싸움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근데 구석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득을 본 건 울산 선수고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브래드맨 선수는 그냥 필드 싸움이나 한방 콤보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어쨌든 리로이라는 캐릭터는 근접 싸움에서 밀리지가 않고 하단 낙장 뭐 그러면서 중단 플라잉을 이렇게 열면서 들어오는 거 연안권 때려주고 뭐 패링도 있는데 이런 선택들이 카짐 입장에서도 꼬이게 돼 분명히 만들 거예요. 네. 근데 나락 맞고서 이겼는데 플라잉을 맞았다는 건 이제 플라잉을 맞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해주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캐릭은 아마 카짐이 아니면 밥 둘 중에 하나의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데 폴이요. 폴을 했어요. 아 이색적인데요. 이거는 근데 예전에 울산 선수가 폴을 하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TWT 무대를 봤을 때부터 폴을 한 모습은 거의 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 뭐 OSL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비슷하게 카즈미를 쓸 수 있는 꼬꼬마 선수가 그렇죠. 이제 폴로 바꿔주면서 맵도 그때의 기억이 나는 그렇죠. 근데 예. 폴 자체가 어쨌든 리치는 길어요. 중국에서 와구도 있고 허쳤을 때 용포도 있고요. 와구? 오, 이걸 와구로 또 때려줬고요. 조금 더 하단을 자신감 있게 심어주기 위함인 것 같죠? 맞습니다. 이러면서 와. 잘 때려요. 진짜 확실히 잘 때리네요. 북건? 허치가 북건으로 때리고요. 저 근데 지금 이게 질교환이 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와!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프레임인데 역심리로 초경을 질렀고요. 이런 역심리 강합니다. 그래서는 지금 리오이에 대한 이해를 거의 끝마친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방금도 로아이를 방수를 뒀죠. 만약에 막혔으면 끝나는 상황인데 저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회장? 동중? 아우, 이게 대시를 못했습니다만 공중 북건? 원어퍼 원을 일단 막아내고 원어퍼 원을 하지만 아 이거 좋은데요? 숙였는데 딜캐가 들어가지 않고 더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브래드맨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나라! 아 막았어요. 이러고도 막겠다라는 건가 하는 아, 그 정도의 이거는 근데 들죠. 진짜 잘 막은 거긴 한데 이제 그럼 브래드맨 선수 입장에서 플라잉이나 중단을 쓸 것 같거든요. 저 타이밍 사실 더 써도 돼요.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라는 그런 느낌으로요. 투투 딜캐 아파요. 플라잉 이거 레붕 있죠? 와 풀었어요. 아, 카운터인데 참회장 마무리. 와 타이밍도 좋고 거리에 맞춰서 기술을 다양하게 잘 쓰네요. 브래드맨 선수가 아, 아직까지 어퍼나 이런 게 터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울산 선수 답답하죠. 발산도 중간에 끊겼고 문건으로 일단 마무리. 후원 카운터 또 콤보죠 이러면? 이러면 콤보 잘 때리고요. 울산 선수 입장에서 위기인데 이거 와구나 어퍼 한번 띄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고요. 와구 공중에서 맞았지만 추격할 수 없습니다. 울산에게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쌍용격을 이탈을 안 썼어요 일단. 자 백티쇼 빠지다 어퍼에서 우와! 완벽한 딜캐 브래드맨이 결승전. 샤넬 선수 대 로아이 선수네요. 아, 이 두 선수의 매치는 사실 엄청 저희가 예전부터 봤던 매치고 TWT 무대부터 시작해서 예. 뭐 한국의 다양한 뭐 대회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가 되고 결국에는 얼마만큼 로아이 선수가 또 붙어줄 거고 샤넬 선수는 백대시로 뿌리치려고 할 거예요. 견고한 싸움이라서 사실 다른 재미가 있어요. 원래 철권이 뭐 뜨거나 막 때린 타격감이 재밌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는 서로 주고받다가 한 번의 그 기모은 싸움 제대로 넣어줄 거거든요. 최근에 뭐 어쨌든 알리사도 할 때도 있지만 자피나가 거의 주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샤넬 선수 입장에서는. 아, 샤넬 선수. 와 줄리아로 했어요. 공격성을 좀 두는데 서로가 엇갈렸습니다만 이 싸움은 로아이 선수의 샤인이 그래도 자신이 있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맵은 무관벽인데 줄리아는 성향이 반대예요. 알리사랑 자피나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줄리아를 많이 연습하는 건 알고 있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하단에 대한 와우! 비장권! 때려주고 콤보 자 멀리 자 그냥 샤이닝으로 잡아버리는군요. 맞습니다. 후상까지 후트리 그리고 근데 결국 대시라면서 슬라 왼어퍼 밑으로 왼발 그러면서 백대시 어퍼 아니면 컷킥도 나오거든요. 자 이거 슬라를 계속해서 좀 심어두려고 하는데 쌍기가 아 방금 잡기 나오는 타이밍에 횡신하면서 쌍기가 이 타이밍 보통 샤넬 선수가 횡신을 잘 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고요. 다시 한번 자리가 바뀌었어요. 확실히 줄리아라다 보니까 샤넬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리아는 캐릭터가 공격이 또 좋아요.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더블 스콜피언으로 딜레이 캐치를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대시가드 대시가드 비벼주고 하지만 여기에서 전질보로 빠져나옵니다. 어디에 있어도 무한맵. 결국 전질보나 이런 기술들 이건 딜캐 되죠 샤이니. 네. 와 커키 끝거리 커키였어요. 발가락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비겔에겐 없었던 그 특수한 판정이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샤이니. 좋았고요. 네. 서로 간의 장점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러면서 웨너퍼 압박을 보통 하는데 로알도스가 방금 웨너퍼 나왔죠. 결국 하이킥도 내질러줄 수 있어요 샤넬 선수 입장에서. 와 완벽한 딜캐 제대로 때렸습니다. 이거 엎어 주시면 되고요. 이러면서 밑으로 왼발도 나올 수 있고 샤인 입장에서 줄리아 입장에서는 전질보라든가 호신주로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러고서 로아이 선수는 그냥 지킨 싸움을 가면 되죠. 맞습니다. 전질보 어퍼나 어퍼각이나 백대시 커킥까지 보고 있고요. 자, 이러면 다음 순보는 하단일 수 있습니다. 샤넬 선수 맞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샤넬 선수도 와 이거 노렸네요. 느리게 나오는 걸 완벽하게 이러면은 스카이라인 마무리. 방금은 아예 대붕 1타 전질보 순보에서 이지 나오는 거를 아예 폰으로 개길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단 한번
하단 두 번 하지만 같이 넣어주면서 딜량을 맞춰주고 흘립니다. 로하이 그러면 데미지 많이 나오는 콤보 들어가고요. 슬라이드 여기서 아병반 할까요? 아 빠지 어, 빠지 한 번 거의 빠지 세 번 근데 가드백 한 번 여기서 어퍼 조심해야 돼요. 어퍼나 코킹을 로하이 선수가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보통. 아 이거 중단 심었고 웬 어퍼에서 이제 언제 백대시를 한번 하고서 코킹이 나오는지. 와 앉았어요? 와 하이킥? 아하. 이러면 살짝 데미지는 남을 것 같은데 샤이닝 해도 남을 것 같아. 오. 오 자 이거 레드 있어요? 레드 있죠? 하다 한 번? 와 방금도 사실 하다 흘릴까 말까 엇박자 공격하는 거를 아예 먼저 공격했어요 로하이 선수. 아 근데 이건 큽니다. 데미지 세죠? 알려주고 아 다시 한 번 스카이라인으로 압박하고 자세 심리를 겁니다. 좌종에서 막았어요. 와 이렇게 아프죠 이러면 신경 쓰이는 서로 DK.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슬라 이거 마신권이었으면 끝났어요. 슬라 막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되는 샤넬인데요. 이러면서 밑으로 악마발이나 전질보나 아니면 전질보 순보에서 이직할 수도 있고요. 와 하단. 밀리고 짬발 막았어요. 이러면 한 방이에요. 이러면 그래서? 한 방이에요 서로. 이거 레드 밀 수 있고 찍고 야 가장 안전한 DK. 방금도 근데 대단했던 게 뭐냐면 서로 심전이 진짜 교차했어요. 네. 방금 사실 움직이면 후소청구탄하면서 돌상자기 확정이거든요. 네. 그걸 맞았으면 끝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화음창이 네. 있는데 66 오른손이 있는데 둘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샤넬 선수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뭔가를 심각한 걸 꺼내들지도 모른다.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샤넬 선수 가만히 있는 게 저 진짜 왜일까? 왜냐면 전팀 선수는 늘 저 상황에서 찍잖아요 험장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고 이러면 샤넬 선수가 한 번 더 줄리아를 할까요? 기존에는 어쨌든 레벨업 대회에서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잡히나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잡히나로 더 안정적인 하면서 백대시로 참아주는 이런 운영을 했는데 어떤 캐릭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줄리아가 먹혀들긴 했어요. 확실히 공격력도 있고 샤넬 선수가 백대시만 치는 게 아니라 캐릭터마다 바꿔주는 운영을 한다라는 걸 또 가끔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로하이 선수가 견뎠고 이겨냈는데 이대로 캐릭을 그대로 가도 괜찮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샤넬 선수가 확실한 건 줄리아도 확실히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줄리아도 괜찮지만 원래 샤넬 선수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자피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되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자피나로 컨트롤을 하면 좀 샤인이 답답해할 만한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버리면 또 맵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맵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줄리아로 일단은 병맵을 고정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때릴 수 있다 이런 건데 일단은 그러면 공격적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냐의 싸움이고 아까는 전질보 승부에서 포원에 카운터 났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샤넬 선수가. 병몰이 자체는 아주 좋은 맵을 골랐는데 아까 컨트롤 싸움이 결국 콤보에서 벽으로 못 갔기 때문에 로하이 선수에게 약간 여유가 생겼다라고 판단한 거죠. 호민기 잘 흘렸습니다. 와 오늘 근데 진짜 선수들이 잘 흘리네요. 날려주고 하단 가득법이 굉장합니다. 자 뒤집힌 상태에서 호신줄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로아이 거의 확실히 다 빠져나왔네요. 아까보다는 호신줄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더블 스콘 콤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러면 콤보 잘 때리면 이거 레드까지 들어가면 끝날 수 있어요. 이거 레드 쓸 것 같거든요. 레드 쓰고 끝났습니다. 와 너무 잘 넣네요. 그리고 로아이 선수 입장에서 되게 아쉬울 거예요. 예. 콤보가 약간 완벽하게 때리면서 마무리 시키려고 온 건데 안 들어갔어요.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리고 샤넬 선수도 콤보를 완벽하게 때렸죠 또. 슬라? 슬라 한 척하면서 안 하고요. 슬라! 같이 맞았어요. 슬라 하다가 하단 하다가 쌍기가 지르고요. 쌍기가 아까도 지르는 걸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려주고 콤보 들어가죠. 밟고 경청까지 확정. 뒤집고 심리. 오른발. 자 앞전까지 되게 좋은데요? 와 이번 건 중단이 통했습니다. 샤넬 선수의 템포가 되게 빨라졌고 공격적으로 합니다. 딜케 아프게 들어가고 있고 로아이 계속해서 아쉬운 라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웬 어퍼로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공격도 어퍼나 커킹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노리고 있을 거예요 샤넬 선수도. 아 딜케 들어가지 않았고 어퍼 앉아서 맞았고 안전한 1타 맞았고요. 질보 연주 아 완벽한 딜케 진짜 깔끔하네. 14 딜케 딱 했어요. 앉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연습량을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장 성실한 연습을 보여주는 노아이니까요. 딱 맞는 딜캐. 그러면 네. 결국에는 질보 연주나 14딜캐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쓰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이킥 연계로 심리전을 보여줬는데 이거 샨에서 오! 템포 빨라졌어요. 네. 갑자기 끌어올리는데요. 여기서 한 번에 카운터를 낼 수 있을지 로아이. 와! 마운드 이러면 게임이 끝나기 네 끝납니다. 방금은 사실 저 파크는 또 전팅 선수도 보여주는 패턴인데 네. 확실히 좋은 패턴들은 선수들이 다 잘 쓰네요. 보면 또 배우는 게 있죠. 아 그러면서 최근에 어쨌든 샤넬 선수는 자피나를 하면서 되게 안정적인 운영이면서 되게 촘촘한 진짜 바늘구멍 뚫을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차분하게 진행을 했는데 줄리아로 또 반대 성향이죠. 그렇죠. 줄리아로는 더 몰아붙이고 백대시하던 정성을 대시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도 캐릭을 샤인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스티브 하는 선택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맵 자체로만 봐도 첫 번째 세트 때 무한맵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문제가 안 생길 만한 지금도 병맵이기 때문에 측면 벽광 때문에 생기는 콤보 미스가 1라운드에 나왔던 게 가장 컸고 그 상황 때문에 좀 밀린 게 컸습니다. 로아이 선수는 사실 원래 샤넬 선수도 예전 제가 6부터 샤넬 선수를 봤지만 이 선수는 원래 줄리아를 원래 했던 선수예요. 네. 물론 뭐 세븐 줄리아 나오고 나서도 초반에는 또 사용도 했었고요. TWT 무대에서. 근데 최근에 뭐 보면 꾸준한 연습은 했지만 자피나를 주려고 했지만 최근에 한 가지 무기를 더 장착한 게 아닐까. 줄리아까지. 줄리아 연습을 사실 나오자마자부터 했는데 계속해서 자신에게 좋은 캐릭터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출전을 미뤄뒀었지만 그 출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고 오늘은 샤인. 근데 맵을 예. 더 좁은 맵을 선택했네요. 야 대단한데요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로아이 선수가 확실한 거는 로아이 선수도 공격적으로 했을 때 또 물러서지 않고 또 중요한 순간에 하단 막는 거나 흘리는 선택지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맵이 좁기 때문에 웬만하면 벽까지 갑니다. 줄리아의 수소천궁태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단에 대한 타이밍은 결국 모든 걸 막아줄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피하기 시작해요. 안전구요. 조금 더 안전해서 네. 택했고요. 근데 아까랑 다르게 로아이 선수도 더 빠른 공격을 하고 있어요. 프레임적으로. 슬라이딩? 진짜 빠르게 들어갔어요 지금. 터킥! 콤보도 안정적으로 날려주고 더블 시그널에서 콤보! 더블 스코피어? 디벤손인가요? 와! 더 좋은 선택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 대. 웨어퍼.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던 패턴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바텀은 저기서 백대시면서 디벤손을 깔아놓으면서 압박을 이어나가는 건데 좋은데요? 근데 전질보가 슬라이딩 타이밍에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에 콤보 들어갑니다. 더블 워퍼. 콤보 좋네요. 결국에는 둘 다 벽에 몰릴 수 있는 맵입니다. 이거 춤 맞추나요 설마? 이거 레드 있어요, 레드 있어요. 아꼈죠 이러면. 콤보 이번에 봐야 돼요. 날려주고 이게 안 들어가고 이거 레드 있어요. 쓱싹 들어가면서 이거 다시 한번 콤보 잘 때려야 돼요. 너무 아까운데요 이건 로아이. 이거 정말 아까웠어요. 거의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벽걸이 때문에 좀 욕심이 났죠. 근데 서로 지금 되게 빨라요 템포가. 같이 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로아이 여기서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때렸어요 또. 근데 로아이 선수가 이런 커킹을 마실 때는 웬만하면 이기는 선수인데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이거 샤넬 선수도 분명한 거를 여기서 또 갚아줘야 되거든요. 하단 템포 보세요. 템포 기상 웨거퍼에서 웨거퍼 짬발 웨거퍼 기다키. 문제는 두 번째 테스트 샤넬 선수 템포가 빠랐다면 이번엔 로아이 선수 템포가 엄청 네. 빠르거든요. 그래도 템포가 빠르니까 어퍼커킥도 맞는 거예요. 하단 다시 한번 DK 하긴 하는데 이 거리에서 또 한 번 커킥을 보여주기 쉽죠. 이러면 하단 맞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이킥. 자 하이킥 카운터 샤넬도 노리고 있습니다. 벽으로 가죠. 찍고 뒤집고 여기 중요합니다. 사랑꽝 탐탐. 근데 결국 지금 주도권을 가지는 선수가 이기는 것 같아요. 네, 로아이 선수 그걸 뺏겼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빼앗겼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라운드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짠손 끊고 서로 침착해줬어요. 전질보 왜냐면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이제. 전질보 양자 타이밍을 못 재고 있었던 거. 못 건졌고요. 하다 짬발 보시죠. 하이킥 한 번인가 쌍기가 지르나요? 딜캐 좋고요. 야 딜캐가 들어가죠. 맛있고 이거 노렸어요. 와 병으로 가죠. 날려주고 투쓰리 더블 스코피어 제일 아프게 때렸고 한대 중단 한대 이러면 맨오퍼. 와 이것도 노렸네요. 예. 와 결국에는 일단 브래드맨 선수는 최근에 리로이랑 물론 뭐 파쿤남을 쓴 적은 있지만 거의 리로이긴 해요. 로아이 선수는 뭐 스티브 그리고 샤인
뭐 로우도 예전에는 뭐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아 그래도 오늘 울산 선수까지 이기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오늘 루아이 선수까지 또 잡으면 진짜 브래드맨 선수에게 이 레벨업 1이 증명의 전장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또 1위를 지키고 싶을 것 같거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는 선수가 스티브. 스티브도 사실은 리로이한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리로이가 더 빠른 카운터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스티브는 버티는 싸움을 잘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버텨야 돼요, 스티브가. 그러면서 카운터 내고 하단을 일부러 쓰게 만들면서 막고 이글코를 하고 이런 방어력이 돼야 빗받침 돼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아 근데 그래버리면 다 패링을 할 수 있는 오 시작부터 잡기 때문에 참회장이 캔슬이 됐습니다. 스매시 멀리 떨어지고 킹팡이 이러면 뜨죠. 시오크 콤보 안전한 선택 좋고요. 파라메리움 자 이래도 벽 앞에서 아프고 마지막 더티인가요? 아니면 밀어내는 여기서 스매시 한 방? 아 이거 실수요. 이거 실수요. 자 스웨이에서 오른손이 나오고 더티 한 방. 최근에 로아이 선수가 오 대단한 타이밍. 이러면 벽까지 보내고요. 벽에서 레드를 플라잉을 또 넣었어요. 이거 나락 한번 넣겠다는 거 이제 패링 때문에 네. 기상 왼손 안 한 거고요. 원투 아! 브래드맨의 타이밍. 원투 근데 원투 나오면 다음에는 원투 쓰리를 배제했다는 얘기죠. 기억과? 뛰었지만 콤보로 이어지진 않고 기상킥으로 다시 한 마지막 이걸 다시 한 번 이러면서 벽 보내고 소리판 최근에 로아이 선수는 더티를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앉는 걸 의식하게 만들면서 스매시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아 총경 때문에 확실히 정 타이밍을 놓기 쉽지 않지만 딜레이 캐치에서 이어서 압도적인 전개력. 그러면서 대시 대시하면서 아까랑 다르게 백대시를 참아주고 있죠. 왜냐면 총경 카운터 났거든요. 대시? 아 일부러 앉는 선택에 대해서 카운터 내재를 좀 해주고 있는 로아이 선수인데 이러면서 다시 한번 벽으로 콤보 완벽하게 때려주면서 팔아버려. 백대시로 참거나 아니면 스매시 할 것 같거든요. 기상킥으로 이번에 내줬기 때문에 이거 기상킥 혹은 그냥 총격만으로도 어렵다는 걸 보여주죠. 키쿡이나 기어권 있어요? 아 나락 이러면 앞에 때려야죠. 아병 소니팡인가요? 아오 아니라는 것까지 예상했어요. 아 이글 크로우 딜레이 2타 아, 상황 확인까지 이러면서 딱 때려줬고 이러면 브래드맨 선수 입장에서 잘 들어가줘야 되는데 키쿡이나 기어권이 무섭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웬어퍼에서 오 파크까지 버텨주는 움직임까지 여기에서 움직임 계속해서 캐치하고 있는 로아이. 아 그럼 앉는 거로 플라잉을 때려주고 오늘 확실히 저 플라잉이 데미를 많이 보네요. 벽 갔습니다. 아파요. 나락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나락 한 번 더 가나요? 하단 이거 레드 나락 좋아. 이거 일부러 네. 감수뒀어요. 그렇죠. 이걸 이겨내게 됐을 때 나락을 쓰면 다음 플라잉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투쓰리 기세에 몰고 있어요. 이 플라잉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벽으로 몰겠다는 얘기죠. 몰고 있는 로아이 여기서 들캐가 있습니다. 다시 다 백 이제 키콕각 보고 있거든요. 전개 충격 악마 쓰는가요? 근데 여기서 나락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방금 스탠스에서 계속 질러주고 있고 타이밍 좋습니다. 무서울 거예요. 키쿡이나 기용권 때문에. 아 총격. 아 근데 여기는 어차피 끓는 용암인데 나락까지 가도 되니까 나락 써도 되지 않나요 브래드맨? 지금 중요한 거는 연안권이나 총격을 안 맞아야 되거든요. 플라잉이 하단 이거 레드 있어요. 기용권 레드로 팍 몰아붙이고요. 근데 이게 이지선달 곧장 넣을 순 없죠. 이거 하단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로아이 선수가. 오! 이거 콤보가 굉장히 좋아. 이거 나락 한 방입니다. 레드 아! 이거 무빙 치다가 맞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레드 소니판 각을 잘 봤죠. 그리고 로아이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브레미언스의 리로이를 좀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대시 하면서 몸으로 밀다 보니까 브래드맨 선수 입장에서 벽에 몰리면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연안권 총경을 백드시로 피해주면서 아병손 때리는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나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렇죠. 브래드맨 선수가 초반 라운드에 보여줬던 요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내다 보니까 로아이 선수가 그걸 어떻게 가드할지 지켜보다가 지금 좀 약간 태포를 잃었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브래드맨 선수가 이지를 걸 때 반식의 위빙으로 적재적소에 피해주면서 위빙 쇼크를 때렸고요. 킹팡이를 백 백대시로 피했어요 로아이 선수가. 맞아요. 백대시 무빙으로 피한 다음에 시오크 어퍼 딜캐 이런 건 좋았는데 그렇게 때려도 지금 브래드맨 선수가 반격하고 사실 계속 가드해주는 것보다 뭔가를 내서 카운터를 치는 게 지금 예술이거든요 브래드맨 선수가. 맞습니다. 보통 이럴 때 브래드맨 선수가 쌍용문 페링을 굉장히 잘 썼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로아이 선수가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어떻게 보면 예전 결승이랑 좀 다른 점은 패링이 나올까봐 어떻게 보면 악마손을 때려줄 때도 있고 백대시로 참아주는 선택도 하고 그러면서 타이밍을 꼬고 있거든요. 그런 꼬는 선택까지도 지금 한 바퀴 돈 거예요. 이러면 다시 브래드맨 선수는 생각하겠죠. 아 그대로 원래 돌아와도 된다. 근데 노안 선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기스맵이고요. 결국에는
방어가 돼야 돼요. 스티브는 지금 어쨌든 로아이 선수가 버텼거든요. 버티면서 킥후 기원권 아니면 하단 맞고 반시계를 피해주면 위기까지 되게 좋았는데 결국 총경이라든가 디웬손이나 연안권의 위험성은 아직도 내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싸움은 항상 예상이 됩니다. 근데 파괴력 있는 이 맵까지 함께 한다면 로아이 선수가 벽에서 약간 흘렸어요. 코버 실수. 그렇지만 그래도 때릴 거 때려주는데요. 실수를 했죠. 1, 2, 3, 4. 아, 다시 한번 벽이에요. 벽에서 빠져나오는 행동을 보여주는 브래드맨스 때 이것도 일단 와 야, 설마 이걸 예상하고 포를 지금 오 페릭 다시 기원권 캔슬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킥 아, 노리고 있고요. 원원 투 안 닿죠? 안 닿아요. 오!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잘했고요. 이거 콤보 와 끝내려고 와 두둥 팍 마무리. 이거는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템 기술 써서 다음 판 못 쓰더라도 무조건 써서 마무리까지 시키는 킬감 정확히 봤고요. 거기에서 살짝 남겨두면 꼭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콤보 문제가 보시고요. 없습니다. 날려주고 파라메리온 콤보. 자 이러면 마지막 심리 스매시. 스매시는 일단 막아내고 있는데 아 프라이길이 문제가 되네요. 방금도 스매시 실수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와 콤보도 완벽하게 때려주고요. 자 참회장에서 다시 한번 기원권 넣어주면서 앞으로 넣어주고 있는 마지막 플라잉힐. 저 플라잉힐이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걸 통제해주고 있고 저기에 총경까지 있어요. 레드 쏘니 파겠죠? 한데 이거 백대시 치다가 맞았던 어? 설마 냈나요? 앉았어요. 반시계 한끼. 그러면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보면 플라잉힐 총경 이런 거로 통제를 해주다 보니까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아이 선수도 잡기를 일단 풀어주고 있는 브래드맨. 여기서 사실 방금 잡기 풀고도 충분한 타이밍이었죠. 이제는 플라잉으로 못 앉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낙장이나 쌍용격 나락을 질러주고 있어요. 낙장? 낙장을 슬슬 넣으면서 잽에 대한 견제는 스매시? 되지만 스매시에 대한 견제는 안 돼요. 커버 다시? 이걸 잡고 넘길 수 있습니다. 벽이에요. 이제 벽이에요. 상황이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참회장 참회장 뭐 방금 위험했어요. 탭핑 카운터를 노려주고 있는 로하이. 하지만 붙여줄 수 있죠 지금 플라잉. 상황에 플라잉힐도 위험한 상황. 레드 있어요. 레드 레드에서 이지죠. 강제 이지 나락.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버텨야 돼. 와 아, 점프 기술 일부러 썼네요. 나락 안 맞으면 레드 스리팡이죠. 아 방금도 그때 되게 잘했던 게 공중에서 맞아서 덜 맞았어요. 예. 와 일단 버텼어요. 서로가 지금 타이밍 제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좋은데요. 한번 플라잉을 또 건졌죠. 플라잉을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벽광 잡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럴 때 보통 로아이 선수가 와 화산 잘 흘리네요. 중요한 순간 흘려주네요. 그래서 버티고 쓸까요? 스매시 쓸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스매시 안 쓰죠. 1, 2, 3로 개겨줄 수도 있고요. 월 레드 밀겠죠 아마. 천천히 레드를 밀 확률이 좀 크긴 해요. 레드 밀고 여기 이지거든요. 참회장인가요? 다시 한번 하단 다시 한번 백티시 참고요. 와 로아이 선수가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벽에서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와 마치 하나의 아웃복서처럼 맞습니다. 나비처럼 지금 날았네요. 이렇게 버티면 킥후 기원권 카운터가 꼭 보상을 해주거든요. 예 스매시 킥후기나 기원권 아직 그 카운터가 아 또 맞고 있어요. 다 맞고 있어요. 이러면 이러면 벽까지 보내고 반대병에서 콤보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더티 쓸 이유는 없어요. 원투 아 외너퍼까지 긁으면서 깔끔한 마무리.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는 로하이. 이거는 브래드맨 선수가 못한 경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네.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라운드를 로하이 선수가 끝까지 버텼어요. 로하이 선수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벽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무빙을 안 할 때가 선수들 생각으로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섭대요. 네. 가만히 있는데 벽에서 뒤로 가만히 벽에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 밀고 있는 느낌으로 가만히 있는 건데 뭘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단을 의식하면서 중단을 맞고 들어오면 1, 2, 3나 킥쿵이나 횡신가드로 맞고 흘려주는 선택이니까 네. 이러면 브래드맨 선수가 꼬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가 웨너퍼를 너무 안 썼나? 아니면 총경이나 어떻게 보면 플라잉이나 이런 걸 써볼까 하다가 결국 키코이나 이런 거에 맞물리게 되는데 그래서 네. 무서워서 못 쓰는 거거든요. 아 어려워하죠. 확실히 그런 여러 상황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특히 브래드맨 선수는 지금 잘 풀리던 그런 기술들 플라잉을 쓰면서 이겨나가려고 했는데 로아이 선수가 그 타이밍을 캐치하니까 웨너퍼로 건져주고 좀 안 맞을 그 점프 기술 일부러 쓰고 압박할 때도 일부러 보여주는 그 연출들 때문에 브래드맨 선수는 이제 나름 봉인기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로아이 선수가 스티브가
느낌이 네. 조금 더 성장을 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느낌이 조금 더 원래는 뭐 수비는 원체 잘하는 선수였는데 조금 더 상대방을 유도하는 거를 더 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오라고 외치고 그리고 지금 퀵쿡을 굳이 맞추지 않아도 스티브는 그렇죠.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기원권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스티브는 퀵쿡이나 기원권 카운터가 안 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괜찮네. 그리고 본인 스티브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안 나는데도 이겼다는 게 좀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트까지 이겨내면 로아이 선수는 레벨업 1에서 첫 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라드로 시작하고 호밍기로 긁어주면서 본다오게 했습니다만 역시 연계는 완벽하게 패링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버티면 키쿡이나 기어권 아 이거는 총격. 먼저 질러줬어요. 날려주고 끝났죠 이러면 벽으로 콤보를 끝냅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브래드 선수가 시작은 좋아요 지금까지. 근데 결국 두 점을 먼저 따도 로아이 선수가 이거를 버텨서 이겨왔거든요. 일단 배리어를 쳐주기 시작하는데요. 총경을 깔아뒀고 벽으로 몰립니다만 못 참고 일단 플라잉 힐로 심리를 겁니다. 나락을 한번 넣기 때문에 가능한 심리전.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브래드 선수도 키쿡이나 기원권 카운터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플라잉을 안 맞으려고 대시가 되어주고 있고요. 아, 페린이 다시 한번 들어갔고 참회장 거리가 생길 때마다 유리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참회장인데요. 지금 벽인데 브래드 선수의 고민이 느껴져요. 벽인데 십사리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아무 일도 오!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 플라잉을 했어요. 예. 앞으로 한 게 아니라 제자리로. 왜냐하면 웨너퍼 가치가 안 닿을 거리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 근데 이거 2대0 상태에서도 아까 로아이 선수는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 자극성을 보여줬거든요. 흘렸고요. 자 이러면 브래드맨 선수도 이번 라운드 반드시 가져가고 싶습니다. 아! 더티! 빠져나오는데 저 더티를 사용했고 근데 브래드맨 선수 대단한 게 키쿡이랑 기원권 카운터가 안 나고 있어요. 그 카운터가 안 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났고 중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게 100%는 쉽지 않습니다. 원 찍고 한 대죠? 모신기인가요? 이거 모신기 하다 플라잉 맞을 수 있어. 안전한 야. 선택인데 벽에 몰릴 수도 있어요. 레드 와! 이러면 끝내야죠. 이러면 끝났죠. 와! 레이저 아치로 브래드맨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방금 하다는 사실 쉽지 않은 흘리기였는데 와, 브래드맨 대단합니다. 자, 유창한 영어 실력이 또 한 번 뽐내지는 니로이 순간이었고 네. 다시 한 번 2대1 이게 2대1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로아이 선수는 못 끝내면 마음이 점점 풍족하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스티브를 계속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스티브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 아예 맵을 좁은 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시장 맵을. 잘 하고 있어서 오히려 맞습니다. 그냥 지금은 시장에 비해서는 벽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전개하에서는 굉장히 넓게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샤인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고요. 사실적으로는 네. 원체 뭐 샤인으로는 월드 클래스 뭐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브래드맨 선수는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 지게 되면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버텨야 되는 건 어쨌든 브래드맨 선수 입장인데 이거를 또 버틸 수 있을지. 나락을 사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전개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 마음을 얼마나 열어줄 수 있을지 지금도 시작하면서 사실 퀵쿡 맞을 수 있는데도 대시해서 시작하자마자 나락을 넣어주고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용기가 수반되었을 때 가능한 플레이인데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브래드맨도 이대로 끝나는 거 아쉽고 또 우승의 기회를 레벨업 1에서 계속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달하죠. 맞습니다. 확실히 레벨업에서 본인의 레벨을 업시키고 있고요. 빵쟁이 선수가 그 리로이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맵을 일단 조금 더 넓은 맵을 선택했습니다. 바이오로 스탠스 시스템스. 와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근데 스티브 입장에서는 맵을 넓은 맵을 선택하면 어쨌든 콤보적에서 벽으로 많이 보낼 수 있고요. 근데 리로이도 많이 보낼 수 있기는 합니다. 보내는 거에 있어서는 상관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시작 과감한 한 수를 던지고 시계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킹팡이 하지만 저 플라잉이 문제예요. 왜냐면 플라잉을 막기가 어렵거든요. 하고 400원 동전 죽고요. 반 넘게 나는 체력 버티고 킥쿡 했어요. 와 가만히 있다가 킥쿡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결국 해냈다는 거는 빵쟁이 선수 입장에서 한숨이 나올 수 있는데 나락! 아니 플라잉 힐이 터지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나와요. 이거 레드 쓰기 방식이요. 자 사용했고 계속해서 버텨나가는 중단 킥들이 연계. 맞습니다. 브래드맨 선수도 버텼죠. 아, 근데 이번 세트까지 버티면 로아이 선수도 선택이 무서워지긴 할 것 같은데요.
결국 킥 카운터는 나긴 났거든요. 이제 뒤로 빠지다가 어퍼 한번. 와, 저거 딜키하기 어렵죠. 자, 이거 점점 거리 싸움에서도 유아이 선수가 약간 빼앗기는 리드. 다시 한번 이득 상황이었죠. 플라잉에 저 상황조차도 무시하고서 킥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벽이에요. 원투 벽에서 빠져나온 로아이 선수고요. 스매시 빠져나왔습니다. 이러면 대치 상황 한쪽이 벽에 몰리기 쉬운 상황인데 로아이 선수가 그 상황을 더 가까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패링을 노리고 있네요. 로아이 선수 흘리고요. 잘 흘렸어요. 하고 콤보 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소니팍 때려주는데 마지막 한 대? 여기서 이거 모신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플라잉을 때려면 무섭더라도 여기서 이지예요. 이지예요. 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와, 그리고 저 상황에서 레드 소니팡이랑 이지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죠. 브래드맨 선수가 그 플라잉힐 때문에 어차피 하단을 쓸 수 없다라는 거를 벽에 당할 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백드시 하면서 플라잉힐 타이밍 좋고 벽까지 보내고. 아, 너무 아픈데요. 오, 지금 마지막 벽 데미지 소소하게라도 계속 주는 게 중요하죠. 공창가? 벽, 벽이에요. 하단 대시가드 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브래드맨 선수 딜캐 넣어주고 이거 벽 앞에서 대시가드 투원 아직 레이지가 아닙니다. 와! 아! 21프레임 지르기를 질렀어. 이러면 한 대예요. 한 대. 레드! 와,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요? 콤보 좀 애매해요. 그래도 더티 한 방이죠? 레너프트? 아우! 와! 마지막 순간에 3 오른발 엠바를 잘 지르네요. 저게 엄청 빠르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기술인데 연계라서 또 킬각은 제기 좋잖아요. 콤보 잘 때리네요. 네, 마지막까지. 이거 벽으로 갑니다. 때려주고 완벽하게 때린 로아이 선수. 네, 초핑까지 찍어주고 다시 한번 짱손에서 플라잉. 확실히 플라잉을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콤보 좋고요. 와, 나름 지금 생존기로 플라잉을 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킥콕 공창손 때려주고 한 방이에요. 다시 한번 막았어요. 딜캐 아프죠? 이건 소니팡 들어가죠. 있죠. 마지막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 로아이 선수가 여기에서 매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단 맞고요. 레너퍼 결국 플라잉이나 나락이냐. 와우! 패링 다시 한번 패링 넣어주고 전개 총격 딜캐 하단 스탠 수소 킥쿡이랑 기원권 카운터도 있거든요. 자, 지금 킥쿡 노려주고 있는데 플라잉이 제자리. 오! 무섭죠. 전개 참고 하지만 기상 딜캐 점점 밀리고 있나. 와! 동시 카운터 같이 쓰러졌어요. 이거 이거 레드 소니팡 있어요. 예. 움짤 저장해야죠. 아! 마지막 한 방의 기적 로아이가 우승. 아, 확실히 마지막 순간까지 레딧 소니팡을 마치는 각을 보고 있었고 대단하네요. 로아이 선수 마지막에 사실 같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무빙 중에 끊기 위해서 나오는 빠른 소니팡.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입장에서도 리로이라는 캐릭터는 서로 맞붙었을 때 리로이도 네. 할 만한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리로이를 통제해줄 수 있는 킥쿡 기원권을 연안권이나 총경, 뭐 디웬손, 뭐 패링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꼬일 수 있는 건데 그 본인이 꼬인 실타래를 본인이 풀었고 근데 중요한 건 로아이 선수 보시는 것처럼 두 판을 먼저 졌을 때 역전을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그럼 그 두 라운드 사이에 이번 시나리오에 짜여진 그 판 흐름 자체를 너무 잘 읽는다는 뜻이죠. 아, 그리고 브래드맨 선수 확실히 레벨업에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로아이 선수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건 사실 2019년 버전 빵쟁이 선수에게서는 잘 안 느껴졌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항상 대회판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리로이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선수고 리로이로 꾸준한 노력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콤보 능력도 보여주고 그 플라잉, 낙장, 전개 총경, 나락까지 나오는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잘했을 때 리로이가 좋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걸 다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예전에 클라우디오를 할 때는 좀 사실 클라우디오가 그냥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좀 절제된 플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하다가 갑자기 리로이라는 공격성 있는 캐릭터를 딱 쥐어주니까 약간 더 그 목장에서 뛰노는 한 마리 양처럼 맞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로아이 선수는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원래 주력 캐릭터 두 가지 뭐 스티브, 뭐 샤인 이런 두 가지 캐릭터를 다 보여주면서 왜 본인이 한국 철커신에서 이렇게 잘하는지 보여주는 증명된 전장이 아닐까 생각도 되어지고 네. 이 선수가 확실히 왜 잘하는지 그리고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로아이 선수가 뭐 연습도 그렇고 대처도 그렇고 이런 능력 자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그리고 레벨업 1에서도 뭐 울산, 빵쟁이 이런 선수들을 계속 만나면서 어려워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끝끝내 이 선수는 해낸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레벨업에서 첫 우승이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우승해서 좋습니까? 지금 이게 채팅도 치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인비테이셔널 2위 진출 선수 명단에서 1등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로아이 선수는 이제 예. 인비테이셔널에서 엄청 유리한 위치에 섰고요. 웬만하면 거의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200점을 넘겼다라는 건 이제 충분히 그 자격 입장권을 얻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래드맨 선수가 살짝 밀려 내려간다라고 해도 아마 오늘 2위를 유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3위였던 물골드 선수가 10점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골드 선수가 120점으로 좀 수직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샤넬 선수가 아마 추격해서 올라오고 울산 선수와 더불어서 점수를 많이 얻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또 샤넬 선수는 줄리아라는 무기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지고요. 네, 원래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저희 안내를 듣기 전에 좀 많이 나가거나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원래 야 지금 여기에서는 채팅창에서 막 화기애애한 레벨업원의 채팅 정서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이게 여기에서 필요한 건 저희 영어 공부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영어거든요. 아 답답하네요. 그 네, 샤넬 선수 예, 준우승한 아 4강 진출하신 샤넬 선수 그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서 준비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끝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네. 아무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사실 이런 정리를 하는 거로도 많고 뭐 그래서 구라해설이 제가 든든한 게 옛날 히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다 풀어내면 이런 시간에 전 놀아요. 아, 그래서 사실 이런 시기에 사실 이제 오프라인 무대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오프라인 무대에서 또 이런 선수들의 성장이 어디까지 될지. 지금 근데 사실 철권 세븐이라는 게임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5년이 됐고 해외에서는 보통 3년 정도 된 건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성장할지도 궁금하고 사실 지금은 현실적으로 해외 유저랑 붙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가상으로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궁금하긴 해요. 상상력이 있는 힘껏 발휘가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리고 뭐 요즘은 그 예전에는 저희가 잘 보지 않던 외국의 뭐 파키스탄이나 아나킨 선수도 요즘 방송으로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새벽에 다 봅니다. 네. 일부러 다 보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일단은 밸런스 패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철권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저도 역시 철권의 한 팬으로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가 또 되는 이유가 지금 빅리그 시즌을 다 앞두고 있어요. ATL도 이제 시작해서 중반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 레벨업 1도 인비테이셔널 가는 지금 중간점에 딱 위치해 있는데 밸런스 패치가 됐는데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면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연구거리가 생기면서 탐구를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 또 판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하나하나 예, 샤넬 선수가 가장 기다리셨을 저희의 오늘 정리 시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내드려야죠. 합격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아이 선수가 3대1로 브래드맨 선수를 이겨내면서 마지막 경기 결과가 정리가 됐고 와. 락스 샤넬 선수는 스컬지 선수와 경기에서 이겼지만 로아이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2대1 점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울산 선수랑 브래드맨 선수의 경기에서 브래드맨 선수의 오늘 약진이 또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죠. 네, 브래드맨 선수가 꾸준한 성적표를 누구에게서나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인비테이셔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 로아이 선수가 1위로 220. 올라가네요. 브래드맨 선수도 오늘 70점이기 때문에 200점이라는 로아이 선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수로 일단 추격하고 이러면 거의 확정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8등이 지금 에로알리 선수거든요. 예. 지금 8등, 7등, 6등 여기가 지금은 이쪽이 지금 대혼란 상황인데 맞습니다. 오늘 토너먼트 표에서 봤을 때 에로알리사 선수가 안 나온 걸로 알아요. 맞습니다. 안 나왔는데 예. 일단은 6, 7, 8등이 혼전인데 8등까지가 일단은 인비계로 가는 딱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아, 그럼 많은 분들이 레벨업 1에서 에와리사 선수의 이 팽을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또 한번 모셔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9등, 예. 10등도 지금 도토링 선수도 지난 또 말도 안 되는 인비에서 결승을 또 하면서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 아직 몰라요. 왜냐면 또 아직 남아있어요 대회가. 맞아요.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동률인 선수들도 도토린 선수가 10점만 더 따내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하위권에 있는 선수분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커지 선수도 더 올리고 싶은 욕심이 날만한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8등까지 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그래서 로아이 선수가 20만원의 이 단기 토너먼트 상금을 얻어내게 됐고요. 브래드맨, 울산, 샤넬 선수까지 이 포인트와 상금의 좀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선수들 순위 너무 많이 올라갔고 레벨업 대회가 보시면 매주 연속 2회 우승은 없어요 아직까지요. 네, 연속 2회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싱글 엘리미네이션이라는 이 빠른 룰 속에서 제가 그래서 브래드맨 선수가 그런 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락 한 번을 망설임 없이 넣어주는 그 타이밍, 끝내기 각이나 이런 게 싱글 엘리미네이션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다. 맞습니다. 근데 이러면 인비테이셔널로 갈 때의 그 여정을 좀 더블 엘리미네이션까지 같이 준비를 잘하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결국 인비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네. 결국 가장 폼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은 인비테이셔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본인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실수했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경험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의 모든 경기를 보내드렸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계속 리그는 이어집니다. 레벨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네, 많이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격렬한 리액션만큼이나 많은 사랑과 참가 신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언제나 다시 보기 페이지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은 아프리카 TV 그리고 트위치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레벨업을 검색해주세요. Please subscribe. And like movie 레벨업 채널. 오케이. 지금이 영어가 제일 좋았던 것 같네요. 좋은데요? 자,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이자 또 복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위 속에서 호우로 많이 지치셨을 몸과 마음을 채워나가면서 즐거운 철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동민이었고요. 언제나 1타 강사 구라 최동훈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